새로운 일거리가 있어. 밀리테크가 잡아두고 있는 브루스 웰비라는 밀수업자를 꺼내달라는 녀석이 있거든. 브루스가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손을 써줄 인재를 찾고 있대. 자세한 내용은 같이 보내줄게. 똑같은 비용실 새끼가! 왜? 새로운 일거리가 있어. 밀리테크가 잡아두고 있는 브루스 웰비라는 밀수업자를 꺼내달라는 녀석이 있거든. 브루스가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손을 써줄 인재를 찾고 있대. 자세한 내용은 같이 보내줄게.
대시한다! 접근해서... 네가 브루스야? 뭐야? 장난치는 거야? 당연히 나! 잠깐, 넌 밀리테크 사람이 아니잖아! 만약에 없어! 세상전하겠다! 진정해, 아직도 괜찮았어. 아직 그래? 그래, 여길 빠져나가야 하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. 아직 사람 중 거겠네! 저기다! 쉴 만큼 쉬었잖아. 이제 그만 움직이자고. 계속 원하던 방향. 브루스, 내 새끼! 널 못 빼낼까 얼마나 걱정했는데! 아치, 젖 같은 새끼야! 뭐야?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그 캠프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야! 네가 운전하는 거 다 봤어! 너 그 짓거리하고 돈 얼마나 받냐, 응? 널 여기서 빼는 것도 다 내가 그런 짓거리로 번 돈 덕이야, 임마! 인사는 나중에 받을게, 일단은 움직이자! 아, 그리고 부인! 언젠가 나이트 시티를 뜰 생각이 있으면 경계 주변에선 조심해! 거기선 사고 나면 진짜 뒤질 수도 있어! 쓸데없는 사상자는 내지 말랬잖아. 잊어버린 거야? 브루스는 구했으니 이리야 처리됐지. 하지만 더 조용히 할 수 있었잖아. 나중에 또 연락하자.
2023년 아라사카의 나이트시티 본부에서 발생한 전술 핵폭탄 폭발 사건으로 인해 나이트시티는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. 폭발로 12,000여 명이 즉사했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질환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. 이 비극적 사건을 두고 폭자는 아라사카의 제국주의적 행보의 결과라 평가하기도 했으며 결국 나이트시티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. 그리고 왓슨 주민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소식입니다. 구획 하수도에 마련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